오늘은 이거라고 두석기로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당겼다가 나오면 날아가는 겁니다.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. 카메라 고정하고 올게요. 자, 카메라를 고정하고 왔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아이고, 카메라 이거 봉 고장? 이거 부서져서 고정시키기가 힘드네요. 이거 테이프로 옆에 한번 붙여봤는데. 됐다. 자, 이렇게 생긴 두석기가 있습니다. 이거 뒤로 당겼다가 나오시면 되고요. 여기 안에 흠집이 있습니다. 이 안에 종아리 넣고 이렇게 당겼다가 슛 하면 됩니다. 강력하니까 사람하고는 쏘시지 마시고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분해하고 올게요. 다 분해하고 왔습니다. 일단은 이거 있으실 거예요. 여기다가 핀을 꽂이고 꽂고 열고 이 부품 끝에다가 꽂아주세요. 이렇게 되게요. 그 다음으로 이거 세 칸짜리 블럭을, 이렇게 꽂아줍니다. 됐죠? 이렇게. 이제 고무줄을 연결할 건데, 이런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감아서 감고, 이제 이렇게 풀어줍니다. 풀어주시고, 아까 만들었던 여기 테크닉이랑, 여기 테크닉이랑, 안 돼. 이거 한번 하고 올게요, 이거. 아, 그거 드디어 끼고 왔네요. 아, 땡, 이거 공주 하나 하기 힘드네요. 이제, 이거 핀두 개. 핀두 개를, 하나는, 여기에, 하나 이렇게 꼽아주시고, 또 하나는 요거 여기 바로 뒤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아직 블럭이 많이 남아있어요. 이제 앞면 박아주시고 뒷면에도 이렇게 세칸 블럭으로 박아주시고 자 이제 네칸 블럭 네, 이렇게 박아주시고 두칸 블럭을 여기 홈에 끼워주신 뒤 여기가 좀 불안정해요. 이거 6칸짜리. 아,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못 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좀 세워 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와, 완성. 총알은 이거고요. 이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날아가고요. 이력이 상당히 세니 절대로 사람한테 쏘시면 안 됩니다. 이상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